비록 자운드 맛 화이트 미드나잇은 구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퓨어 실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밭 이 미드소 이 젤이 진짜 젤이에요. 진짜 쫀득쫀득한 젤이거든요. 그냥 젤 카야노가 붙은 게 아니었어요. 이렇게 만져보니까 쫀득쫀득합니다. 젤리야, 젤리 느낌이에요. 젤리 느낌이고. 보시면 이렇게 금빛이 좀 도네요. 금색빛이 좀 돌고. 파란색이랑, 이 실버 조합이. 이 파란색보다 이, 뭐라고 해야 될까? 그쵸? 남색하고 이 실버 조합이 나름 야무진 느낌? 아웃솔도 나쁘지 않구요. 확실히 진한 파란색, 이 남색이 포인트가 된 게 되게 괜찮네요. 야, 이렇게 아식스 코리아 택도 이렇게 달려 있구요. 자, 보시죠. 이런 느낌입니다. 나쁘지 않죠? 자운드만 아식스가 워낙 이뻐서 그렇지, 이 친구도 나쁘지 않습니다. 퓨어 실버도. 자. 살짝 이제 금색, 이 금색도 이렇게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게, 괜찮다고 봅니다. 색 조합 괜찮고. 여기 뭐 아웃솔 부분도 이것도 되게 딱 봐도 뭔가 이 아식스는 정말 인체 공학적으로 착화감도 훌륭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자, 나쁘지 않죠? 이렇게 보시면은 자, 이건 안쪽에도 금색이네요. 인솔도 자, 사이즈는 275로 갔고요. 괜찮네요. 이게 괜찮네.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자운드마 젤카야노 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신어 보겠습니다. 자. 자. 자, 상당히 이쁩니다. 신었는데 제 목소리 보시면 알겠죠? 굉장히 이쁘고 이 젤리 착화감이 상당하네요. 와, 이쁜데요? 특히 미드솔 이 파란색이 그 약간 그 변기 그 세정제 아시죠? 약간 그 파란빛이긴 한데 그 푸른빛이긴 한데 아, 이렇게 새파래서 이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. 좀 뭔가 이 아식스의 매력에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식스 리뷰를 한동안 안 했는데 저 자운드 이후에 잘 안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크림 퓨어 상당히 괜찮습니다. 와, 아식스 특히 젤 시리즈 이 젤 착화감이 나쁘지 않네요. 물론 이걸 신고 좀 띄워봐야 알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발 넣어서 걸어봤을 때 이 착화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일단은
이게 자 이게 확실히 이 맨 바닥 그 착각하면 저 설명해드리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그 뭐랄까 그 밑 그 미드솔에 보이는 그 젤 느낌이 이게 느껴집니다. 이렇게 걸었을 때 이 볼록볼록하게 그 젤 느낌이 느껴져요. 이 느낌이 되게 좀 독특하네요. 그 뉴발란스 그 에브조브나 엔켓 그 착화감이랑 다르게 이 그 젤의 그 볼록하고 쫀득쫀득한 이 느낌이 새롭습니다. 이래서 젤카야노 젤카야노 하나봐요. 되게 좋아요 이 느낌이. 자 젤카야노 퓨어 실버. 이 퓨어 실버도 추천드립니다. 와 이거 괜찮네. 괜찮습니다. 자, 저는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이었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